예,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누가 또 기도 좀 부탁해서 기도 뭐몇 시간 해주고 운전해서 오고 하다 보니까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차만 좀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이제 기도 마치고 이쪽 저쪽 둘러보니까 산딸기도 많이 또 열렸어요. 그래서 산딸기 이렇게 좀 따서 아침 식사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키위, 골든 키위 그거 한개 잘랐습니다. 오늘 이거 마저 먹어 치워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아로니아가 이렇게 튼실하거든요. 아로니아를 아침 식사용으로 내왔고, 제가 아로니아만 먹고 토마토는 안 먹어야지 했는데, 이 맨날 토마토를 먹던 습관에 대해서 토마토 없이는 안될것 같아서 토마토랑 바나나랑 한 그릇 해왔습니다. 한 그릇. 계피 종류 나무, 계피 종류 하고요. 그다음에 케일을 송송송 다 먹었어요. 이렇게 벌레가. 그리고 우리 꽃상추, 이건 저희 아는 도반스님, 아는 보살님이 이번에 공양해서 심었는데 아주 이제 잘 자라서 이제는 뿌리를 완전 내리고 아주 그냥 이쁘게 자꾸 자라요. 아무리 따먹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제가 항상 보면은 아침하고 저녁에는 거의 감기를 안 먹더라고요. 토마토도 간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된장, 달래가 있어서 달래를 캐다가 된장에 달래만 넣었어요. 효소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원 된장에다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항상 먹는, 아침에 먹는 이런 이제 견과류 종류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 현미도 들었고요. 기름도 좀 볶아서 넣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천연으로 건강하게 잘 먹으려고 한답니다. 혼자 있고 사람이 없다 해서 너무 대충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양 불균형도 오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져요. 사람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여럿이 있든 모든 우주의 중심은 바로 본인이죠. 본래 본자의 근본 본자의 근본 사람, 본인. 근본 이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근본이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각자 잘 보필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까지.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이 몸이 이제 다 노쇠해서 떠날 그 순간까지는 이 몸뚱이에 나쁜 음식들을 넣지 마시고요. 알수 없는 근본을 알수 없는 음식은 절대 넣지 마시고. 그게 비싸다고 해서 비싼 게 아닙니다. 어디서 믿을 수 있는 거, 요즘은 전화통화 한 통화만 하면은 다살수 있어요. 직거래로 할수 있는 게 직거래가 많아요, 요즘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안 된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다될수 있고. 그래서 막알수 없는 햄이나 뭐 이런 것들, 소세지 뭐. 근본을 알수 없는 그런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 그런 것들은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삼가해야죠. 야채를 천천히 꼭꼭 씹다 보면
몸에서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막빵 먹고 근본 알수 없는 걸 먹고 막 몸이 이제 탁해지고 피도 탁해지고 몸뚱이 어떻게 꾸역꾸역 뭔가 끈적거리고 뭔가가 알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둡고요. 맑지가 못해요, 사람이. 이번에 어제 기도하러 갔는데 아, 스님 많이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본 사람이니까. 스님들이요, 식당에 가면 뭐 이거 빼주세요, 이거 안 하세요. 그렇게 할 수, 까다롭게 못 굴어요. 그냥 먹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진짜 가리는 사람들은 식당은 안 가죠. 거의 안 가고 가게 되더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식당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리 같은 거요. 이런 거는 굉장히 몸에 그런 필요 없는 지방질을 다 빼주긴 하는데 야채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야채가 필이 들어가줘야 기리랑 우유랑 많이 드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채랑 같이 먹어주면 꼭꼭 집어서 붙어 있을 놈이 없어요. 안 붙어 있어요. 다 정리가 돼 가는 거죠. 저번에 한번 제가 먹방이라 그러면서 야채 먹는 걸 올린 적이 있어요. 스님들이 그게 무슨 먹방이냐고 식사지 그래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요. 천연 식사예요. 건전한 거. 그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맛있게 먹겠습니까? 토마토가 토마토만 이렇게 올리브유에다가 볶으면요 조금 약간 그런 맛이 없는데 바나나를 같이 저는 바나나를 항상 같이 하거든요. 바나나를 같이 하면 바나나의 단맛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아, 진짜. 야채를 된장에 야채 된장에다가 꼭 해서 소금 요즘엔 땀을 흘리니까 소금기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식단이 거의 소금기가 없어요. 그럼 된장 먹어요. 이방문 앞에 축대예요, 축대. 축대인데 그 축대 안에 뭐 식도 있고 뭐별 것들이 다 사는데 그 속에 산딸기인데요. 아, 야 이렇게 진짜 맛있는 산딸기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살리려고요. 배내지 않고 내년에는 더 번지고 더 맛있게 열릴 거예요. 돈 주고 사 먹는 것보다 안 낫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즘 미세먼지다, 뭐 공기도 안 좋고요, 도시권에 또 인구도 많고 매달 뭐 달세 내기도 힘들고 한달한달 겨우 돈 벌면은 그거 내고 생활하다 보면 없지 않습니까? 저런 젊은 청춘들이 시골은 집도 많이 비고. 그리고 땅도 빈 땅들이 참 많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오면 공기는 뭐 요즘 공기를 팔더라고요. 하동 공기가 만 원에 팔려요. 요만한 거 이렇게 갖고 아
이 공기 좋은 거, 이건 표현할 수 없는 이 공기를, 돈으로 사는 공기를 24시간 맡고 있답니다. 저희 집은 계곡이어서 공기가 더 좋아요. 꽃향이 납니다, 꽃향이. 그래서 공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시골에서 정착하고 싶고,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도와드려서 시골에 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원두막 밑에 빈방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오시면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자리 잡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골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이제 미래의 희망은 이 자연 속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는 먹거리 홍수 속에서 컵라면이든 인스턴트로서 햄버거든 그걸로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나중에 지나보면 별다르게 모아진 것도 없어요. 싱싱한 야채랑 산나물 뜯어먹고 산딸기 따먹고 맛있는 차 먹으면서, 일할 때는 땀이 범벅이가 되도록 그냥 뭐 몸이 뭐 작년에 벼농사 지었는데 제초제를 안 치니까 벼반 풀반이에요. 벼반 풀반. 동네 이장이 기가 차다고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간녀치 않았어요. 하루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예불 끝나면 5시예요. 그러면 그때는 닭이 없었거든요. 가서 일단 가요. 그때 이제 원두커피는 안 마시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를 한 컵을 딱 하고 내려가요. 내려가면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6시간을 제가 풀을 뽑더래요. 6시간을. 그러면 막 장화를 신고 하면 막 전부 다 물범벅이에요. 물범벅이고 뭐 이건 사람인지 뭐 괴물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봐도 험악해요. 차를 안 주면 차가 다 내리는 거야. 뭐 땀에다 물에다가 막 범벅이 돼서 막 기어가지고 이제 올라와요. 올라와서 샤워를 하고, 그때 내가 강아지 밥을 줬어요. 그때 강아지 밥. 걔들 이제 그런 나의 강아지 밥을 이제 그때 강아지 밥을 주고 정신을 차리고 나는, 그리고 나는 뻗어요. 뻗어. 그럼 11시부터 이제 한 2시까지 뻗어 있어요. 뻗어 있다가 이제 눈을 떠서, 그때는 가리는 게뭐 없어요. 초코파이 주문 손에다가 막 주문 막 초코파이 집어넣고, 그래서 식빵을 많이 넣고 살았거든요. 계란에다 계란 한세개딱 후라이 해갖고 식빵 세 개, 계란 세 개, 그럼 6개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먹고 또 뻗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일이 안 돼요. 여기도 엉망이고요. 그거를 석 달을 했어요. 석 달을. 비올 때도 가서 하더라고요. 비 장마철에도. 아,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80% 90%에 이제 풀을 다 뽑고 나니까 거기 이장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끝이 보이네요, 그래. 그러니까 풀의 끝이 보인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내년에는 제초제를 치세요, 제초제를. 그래. 예, 그러겠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아줌마. 제초제 치겠습니다. 그래놓고 올해 딱 되니까 제초제는 무슨 제초제? 내가 그래갖고 그 쌀을 팔은 게 180원밖에 안 나왔어요. 기계값 주고 뭐 처음에 그
그 하는 거값 주고 어쩌고 하니까 거의 마이너스가 됐어요. 야, 농부들이 이렇게 살면은, 야, 직거래를 안 하고 이래 살면은, 이거, 하, 정말 이거는, 그래, 농사 못 짓는 날, 못 짓겠다는 말 나오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다섯, 여섯 시간에 풀 뽑는 게, 저는 수행으로 생각했거든요. 예, 이 풀이 내 번뇌의 씨앗이다. 내가 얼마나 고등한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으면, 이 나의 번뇌의 씨앗이 이렇게 무수히도 많은가. 하루에 다섯, 여섯 시간을 뿌려도 끝이 없는 이 번뇌의 씨앗을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런 마음으로 그 풀을 나의 번뇌로 보고 번뇌를 뽑는다는 마음으로 뽑아댔습니다. 올해는, 그리고는 총보리를 심어놨고요. 네, 지금도 그렇게 잘 익었습니다. 근데 보름 지나면 청보리 수확하고 한두달잘 놔뒀다가 이번엔 기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미 삭도 예약을 해놨고요. 기리는 보리랑 똑같은 종류더라고요. 보리보다 빨리 심어야 돼요. 그래서 별 심은 사람은 기리를 심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900평에다 기리를 심고,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문하시면 기리 같은 거, 보리 같은 건 직거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깨끗한 먹거리를 내가 직접 판매하고, 나도 어렵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사람이 그래요. 경제적 독립이 안 되면 정신적 독립이 안 된다고. 너무 사람이 없어도요. 꼴짝대고 꼴짝대고 이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을 뽑고 내가 한 것들 그거는 일반인들보다 싸게 팔겠지만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저도 그걸로 수행하고 또 나한테 정말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또 좋은 먹거리 제공하고 그것이 부처님 저한테 땅을 준 이유가 아닐까요? 저는 정말 땅을 욕심으로 산건 아니었어요. 자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말도 안 좋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열심히 참,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만큼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잘 드신다 그래도, 저는 그래요.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좋은 먹거리가 뭘까요? 소고기? 뭐 오리고기? 철갑상어알? 그러면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요. 싱싱한 야채와 과일 좀 있고요. 그리고 꼭 견과류 좀 있으면 천상의 음식도 부럽지 않답니다. 창조세계 음식도 부럽지 않답니다.
그 전에 템플스 대회를 좀 했었어요. 용인에서. 근데 뭐 템플스 대회하고 어쩌고 하면서 거기서 음식들이 좀 여러 가지 막 기름기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쪘더라고요. 61kg가 나. 나. 야, 이 공부하는 사람이 이거 이래 몸이 뒤뚱거려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냐? 사람이 흉부겠다 싶어서 단식을 시작했어요. 열흘간. 누가 가르친 것도 없고, 혼자 그냥, 고기를 딱 끊고, 물만 마셨죠? 고기를 딱 끊고 물만 마셨어요. 뭐 이틀째까지 뭐 그냥 그런 데로 갈 만하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야, 허기가 지는데, 막. 풀이라도 배우고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어다니게 생겼어요. 막 못하겠는 거야, 아무것도. 그 원두방 앉아가 혼자서,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어떡해. 배고파서. 그러다 보니까, 그 유튜브로 딱 보니까, 짜장면 먹고 막. 짜장, 뭐, 너무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짜장에 먹고 치킨 먹는 거, 너무 먹고, 계속 봤어요. 계속. 아, 배고파. 계속 보는데, 야, 그게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알았어요. 왜 먹방 인기가 좋은가를 그때 제가 알은 거예요. 제 자신감이 싸움에서 제가 그렇다고 뭐, 견적기를 먹을 수, 치킨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응?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이렇게 넋을 놓고 봐요. 보는데, 그러고 나서 10일이 지났어요. 고개를 끄는데 뭐 미음을 먹으란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어쨌든. 죽을 끓여갖고 죽물을 좀 먹고. 그런데, 똥이 이제 나오기, 똥이 나오려고 이제 엉덩이에서 똥이 잘안 나와요. 이상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똥이 막 엄청 매려운데, 그때 화장실이 없어갖고, 이제 거름더미에다가 이제 똥을 넣는다고 이제 들어가갖고, 똥을 넣는데, 똥이 안 나오는 거야, 똥이. 돌덩이가 된 거예요. 음식을 안 먹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막. 돌덩이 된 똥이 있으니까. 안중이 안 돼갖고 손가락 집어넣고 막 팠어요, 제가. 나도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서 간장을 한다는 걸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간장으로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딱몇 킬로를 뺐냐면, 7킬로를 뺐어요, 10일 만에. 7킬로 뺐어요. 그렇죠. 했는데, 그러나 그런지 먹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던 게 많았겠어요? 맛있더라고요. 전 부쳐갖고 막. 저는 전을 부쳐도 한두 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이 이렇게 후라이팬에 있으면 한두 판을 제가 먹어요, 혼자서. 그때, 가지 같은 경우 나왔어, 가지. 가지 좀 구우면 맛있거든요. 전 구워갖고. 그래 먹고 그리고 뭐한 10일 지났나요? 10일 만에 제가 이제 7kg 빼고 10일이 딱 지나니까 원래대로 딱 돌아가더라. 원래대로 정확하게 61kg로 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지금처럼 밀가루 음식 좀 피하고 딱 과일하고 내가 진짜 요런 종류만 먹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죠.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4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을 때예요. 그래, 뭐, 짜장면도 먹으러 다니고, 뭐, 안 가렸죠? 그럼 그때는 안 가리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데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때 이제 60에서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재니까 59kg 나가요. 59kg.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이제 밀가루 음식 빵 과자 떼고 나서 지금은 이제 52kg, 53kg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 이상의 여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여유가 없죠. 몸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제 50에서 53으로 살아라 완성이 된 거예요. 그더 이상은 더 이상 영양분을 버려요. 이 몸뚱이 알아서 이제 자기들 조절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제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조금만 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중부지방이 아직은 이게 이렇게 조금 그런 게 있어갖고. 한50 정도만 내려놓고, 몸더 가볍게, 하고. 그래서 뭐, 다리 6kg, 7kg 빠진다고 해서 하는 일이 못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또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나잇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나잇살이라는 건 없고요. 네 습관이 잘못된 거야. 네 습관. 너라는 나라는 습관이 잘못된 거야. 왜? 나이가 들면서 막더 함부로 먹거든요. 더. 그만큼 들은 나이가 들은 만큼에 더 함부로 살고 더 함부로 퍼져버리고 함부로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살 들어서 막 엄마들이 막 이러는데 막 이러고 막 아이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살입니다. 그래. 뭔 나이살? 나이살이 어딨어요? 나이살이. 습관이 나쁜 거야. 너희 습관이. 습관이 나쁜 거지, 나잇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나도. 다른 때는. 에이, 뭐 나이 들면 살쪄. 그래, 나이 들어서 살찐 거야. 저도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잇살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순수했던 그 옛날로 돌아가는, 옛날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몸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복귀하고자 해요. 다시 순수한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누가 나한테 그래요? 스님, 여기 애기 손톱에 송골송골 나 있어요, 그래요. 제가 그랬죠. 제가요, 주름은 많아도요, 애기로 돌아가려고요. 애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 큰 스님네들 나이 드시고 공부 읽으시면요 천진불이 돼가요 천진불 애기예요 애기 아뭐 상이 없어요 너 시에 뭐 하고 있나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해 그냥 진짜 애기 상태로 돌아간다니까요. 골든키도 제가 수입사는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요번에 이제 누가 보살님한테 올린 거를 남았으니까 먹는 건데, 좀 익으니까 숙성이니까 달콤해요. 원래 골든키가 원래 달잖아요. 달콤하잖아요. 쟤 나한테 왔을 때는 먹으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냥. 먹죠. 블루베리가 잘 익어서 입에 쩍쩍 달라붙어요. 오늘은
이렇게 만난 식사를 하고요. 여기 오늘도 또 나무를 하러 오래요. 하동 고무장 사장님이 이제는 나무들이 오면요 모르겠어요. 저를 저만 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나무 또 한자씨로다가 놔야죠. 올 겨울에는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뜨신방에서 아궁에는 군고구마가 있고 방 안에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차 한잔씩 하면서 그 세상의 시름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겨울이 되면 그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바람이 대단히 많이 불었는데 바람은 잦아졌는데요. 새벽에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안개가 많이 낄 때는 되게 덥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지금 온도가 찬 기온하고 어마어마 더운 기온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이 지금 안개가 지금 확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충분한 물 드시고요. 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혼자서 남은 음식 더 먹고요. 오늘 이제 그 나무를 또 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오후 시간에 녹차를 한잔 마시게 될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제가 카메라를 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하십시오.